걸그룹을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과 학생의 유대관계를 보여주겠다는 건지. 안녕하세요. 이주의 아이돌 우빈입니다. 19일 방송된 사화의 첫 시작은 지난 12일 문제가 됐던 장면이었습니다. 3회 방송이 끝나고 난뒤 2학년 담임 선생님인 유리의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권유리와 멘토들이 무대에 올라갈 친구들을 고르는 중간 평가 결과가 문제가 됐는데요. 논란이 됐던 장면은 유리가 참가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탈락자 후보가 이승은 친구와 이지원 친구였는데, 이승은을 탈락시키는 과정에서 했던 유리의 발언은 팻무리를 할수 있는 상이라는 게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팻무리를 할 멤버가 필요하다며 이지원 참가자를 선발했습니다. 해당 발언의 문제점은 팻무리를 할 상이라는 건 대중이 쉽게 할수 있는 평가 중 하나지만 그 평가를 내렸다는 주체가 선생님인 유리라는 것에 잘못됐습니다. 실력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할 선생님이 외모를 따지고 학생을 탈락시켰다는 건 굉장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발언이었는데요. 이 방송 이후 기사화까지 되면서 유리의 발언은 논란이 됐습니다. 유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반가워 설렘 제작진은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하고 팻물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그 앞뒤 과정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풀 영상을 보면 유리는 이지원 친구보다 이승은 친구의 실력을 더 마음에 들어했고 올리고 싶어 했지만 등교전 망설임에서 꾸준히 이 친구들을 가르쳤던 멘토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이지원으로 선택했는데요. 유리가, 뭐 결론적으로는 유리가 악마의 편집에 희생양이 된 건데, 연차가 15년이나 된 소녀시대 유리까지 악마의 편집 희생양이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보면 볼수록 반가워 설렘의 기획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게 계속 보이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4회 안에 얼굴을 알린 또 실력이 있는 혹은 예쁜, 이쁘고 잘생긴 화제의 참가자들이 꼭 한두 명 이상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방과후 설렘은 프로그램 자체도 화제가 안 되고 있고 여기 출연하고 있는 참가자도 화제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꾸준히 사회를 봐왔지만 정말 이름에 남는 참가자가 한 명도 없어요. 문제는 이 친구들이 못생기고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 명이 한명 이상의 친구들이 각인될 수 있도록 편집을 안 했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점은 사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잘이 방과후 설렘의 기획 의도를 잘 모르겠는 게 걸그룹을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과 학생의 유대관계를 보여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학생과 학생끼리의 의리를 보여주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정이냐, 사제지간의 애정이냐, 아니면 걸그룹 만들겠다는 것이냐. 약간 여기는 방과후 설렘이 화제성을 모으려면 확실히 색깔을 갖고 가야 할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여준 거 계속 선생님의 역량에 의존해서 그 팀이 얼만큼 잘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 시청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걸그룹으로 데뷔함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발전했느냐, 멤버들끼리 케미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약간 몰입을 방해를 하는 요소가 군데군데 숨겨져 있어서 집중의 흐름이 끊겨요. 우리 1학년부터 4학년 친구들까지 학년 대항전에 펼쳐서 여기서 패배한 팀중 멤버가 탈락을 하게 됐는데요. 이 탈락팀을 결정하는 투표가 대면 관객으로 이뤄졌습니다. 반가워 설렘이 되게 흥미로운 점은 1등부터 10등까지를 뽑고 그 10등의 목숨을 그 팀의 1등이 쥐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보통 배틀의 경우는 꼴찌들이 붙는데 여기에서는 1등이 붙는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어쨌든 반가워 설렘 속 수우파 잘 봤습니다. 반가워 설렘 1회부터 4회까지는 논란이 너무 많아서 평가를 할게 없었는데 5화부터는 평가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5화가 끝난 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